그날 수업한 거안 들었지? 내가 찾아보라고 했지. 평면 접수. 야, 평면 접수. 교재 다 받았나? 아, 이, 다 왔나? 다 받았어, 교재? 어, 내 하나 더한 건가? 자, 봅시다. 자, 주점 사이의 거리. 간단해요. 그러니까 먼저 제일 먼저 니네가 주점 사이의 거리를 배운 게 언젠진 기억하나? 중1 때 맞니? 중1 때 니네한테 2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맞니? 어디 위에 2점이었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수직선 위에서의 2점을 물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수직선에서 2점 사이의 거리는 쉬워, 그지? 맞니?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요 점의 좌표를 뭐 A, 요 점의 좌표를 B라고 하면, 두점 사이의 거리 AB는? 그쵸? 둘 중에 누가 큰지 안 나와 있다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되니? 그러면 한번더 생각을 하죠. 절대값은 뭐였군? 거리였군. 그죠? 맞아요? 오케이. 됐나? 그리고 이제 중3 때 좌표 평면에서 배웁니다. 아, 중2 때 배우나? 중3 때 배우나? 중3 때 배우는 것 같은데? 좌표 평면 위에 두점 사이의 거리. 는뭘 알아야 되고. 그렇지. 피타고라스를 알아야 되고. 맞나? 맞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지금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데, 뭐 여기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었다면 맞나? 요 길이를 구하겠다는 거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뭘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계산할 겁니다. 그죠? A라는 점의 좌표가 뭐 x1,y1이라면 그리고 여기가 x2,y2라면 됐나요? 자, 요 길이가 절대값 x2 빼기 x1 됐나요? 그리고 요 길이가 절대값 y2 빼기 y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요 길이 제곱이 요 길이 제곱이었으니까 그죠? 루트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은 ap였다. 맞습니까? 뭐, 요 얘기죠. 이제 저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무언가들을 막 처리를 할 겁니다. 됐니? 근데 그 전에 기본적인 얘기부터 해보자. 이거부터 볼까? 여기서, 이렇게 있어요. 수직선 위에. 두점 ap가 있었습니다. 됐니? 수직선 위에 한 점. 피야. 돼요? 수직선 위에 한점 P입니다. 에 대해서 쉬운 거 가볼게요. PA 더하기 PB의 최소는? PA 더하기, 네? 최소, 그래서. 최소는 AB. 맞아요? 그러니까 맞지. P가 어디 있어야 돼? 요 어딘가에 있으면 돼. 그지? 선분 AB 위에 존재하면 되고. 됐나요? 여기 있으면 그치. 더 길어진다 이거죠. 맞아요? 오케이?
될까? 자, 그때 최소값은 뭐라고? AB의 길이랑 같다 오죠. 그리고 그때 P는 어디 위에? 선분 AB에 존재하면 돼요. 오케이? 됐니? 자, 여기서도 볼까?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되겠니? 오케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A 더하기 PB의 최소가 되려면? 언제 최소? 응? AB 위에 P가 있을 때, 그지? P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AB에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최소는 AB였어. 될까? 맞죠? 맞니? 자, 문제 바꿀게요. 좌표 평면 위에 한점 P에 대해서 이번에 얘는? 아닌데요. 최대입니다. 차이. 그리고 최대값은 무엇이고? 왜? 근데 그때가 최대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대가 맞냐고. 왜? 그쵸. P가 어디에 있든 얘 빼기 얘들을 하라는 얘기잖아. 됐니? 됐어요? 이 새끼와 이 새끼의 차를 묻는 거 아니야? 맞니? 그러면 이 길이가 차이가 됐을 때가 최대지 않냐는 거죠.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가 가장 길지 않냐는 거죠. 이해가? 그때 차가 최대인 거 돼요. 그죠? 아, P는 어차. 이때의 최대도 뭐라고? AB 길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언제, P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 P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으면 되겠다. 오케이? 즉, 왜 삼각형을 이루지 못할 때가 최대가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 점, PAB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가 최대가 되지 않냐는 거죠. 되십니까? 이거 뭐 찍든 뭐든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해볼게요. 아, 지금 이 문제가 니네 과제 교재 좀 펴봐. 과제 교재 어디 있냐면요. 올림포스에 있어요. 가져가. 이거 채점 안 했나? 내가 어제 했, 아, 안 했나? 자, 몇 쪽이냐면요. 75쪽, 올림포스 75쪽에 2번입니다. 올림포스 75쪽 2번. 얘들아, 그 75쪽 2번 그리고 3번 한번 풀어볼래? 빠르게. 네.